모든 트레이딩을 할 때는 거기에 걸맞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시기 전에 체크리스트에 추가해야 되는 몇 가지 핵심 사항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법을 사용하시든 간에 매매를 하시기 전에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적인 오류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1호 트레이딩 멘토 함원정입니다. 실제 300만 원을 4억 5천만 원까지 불린 실계좌 인증 영상이 우측 상단에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현재 시장이 하락장인 상승장인가 하는 단순한 이분법적으로 시장을 봅니다. 시장의 추세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추세의 방향으로 상승이든지 하락이든지 상관없이 강한 임펄스 파동이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가 비교적 약한 조정 파동 후에 또 다른 추세 방향으로 임펄스 파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전에 체크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상승인지 하락인지 보기 전에 최근에 가장 강했던 임펄스 파동을 찾습니다. 그리고 추세 방향으로 진입할 기회를 제공할 만한 되돌림의 파동을 찾습니다. 만약에 하락 추세가 메인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약간의 반등이 끝나고 또 다른 임펄스가 시작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충분한 근거가 나올 때 매매를 진입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추세의 지배적인 시장의 방향을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추세가 상승으로 잡혀 있다면 가격의 움직임이 더 높은 스윙의 저점과 더 높은 스윙의 고점을 만드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런 프라이스 액션이 새로운 높아지는 고점과 높아지는 저점을 만들 때 상승 추세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추세 방향의 파동이 조정 파동보다 커야 함을. 그래서 만약 조정 파동이 임펄스 파동보다 더 크다면 메인 추세가 깨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반대로 강한 하락 추세는 가격이 스윙의 고점을 낮추고 스윙의 저점을 낮출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하락에 대한 임펄스 파동은 조정보다 그 세기가 당연히 더 세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짜셔야 되는 트레이딩 플랜은 충동 파동, 즉 임펄스 파동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정 파동이 나오는 동안 임펄스 파동의 방향으로만 거래해야 할 것임을 스스로에게 상기해야만 합니다. 특히 추세장에서 가격이 조정을 주는 것에 따라서 비교적 강한 조정이 여러 번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기 이전에 추격 매수나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익비가 좋은 자리를 찾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기 전에 수요나 공급의 영역을 먼저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지 레벨이나 저항 레벨은 시장이 돌파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가격이 핵심 지지 레벨 혹은 저항 레벨까지 떨어진다면 매수자나 매도자가 다시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전의 매수 혹은 매도의 압력 구간을 매매하기 이전에 반드시 체크를 해 두셔야 되고요. 가격이 그 구간으로 되돌아온다면 거래량 혹은 변동성의 유무를 통해서 다시 지지, 저항 구간에서 매매를 할지 선택해야 됩니다. 이러한 지지나 저항 구간은 가격의 수평선 혹은 추세선이나 피보나치 되돌림이나 피벗 포인트, 주요 가격 라인에 매물대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특히 스윙 지지나 저항 레벨이 가격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얼러트를 설정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가격이 만약에 주요 저항 수준이나 지지 수준에 다다르게 된다면 지지 저항의 레벨을 뚫고 추세를 반전시키는 혹은 지지 저항의 레벨을 뚫지 못하고 추세가 반등이 나오는가? 거의 대부분 70% 이상은 기존 지지나 저항 레벨을 뚫지 못하고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만약 두 지점에서 세 지점 이상 스윙 지지나 저항 레벨에 도달하게 된다면 지켜보고 있다가 다시 지지 구간에서는 매수로, 저항 구간에서는 매도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기존의 추세가 엄청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뚫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트레이딩 셋업은 특정 매매가 시작되는 구간에서 지금이 매매해야 할 때임을 알려주는 특정 조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지 구간에서의 강세 신호를 찾고 저항 구간에서는 약세 신호를 찾는 것이죠. 이 간단한 원리만 지켜도 사실 수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만약 지금처럼 추세가 상승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하락 파동보다 더 파워가 셀 것입니다. 여기서 활용해 볼 만한 트레이딩 셋업은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매물대 지지 구간이나 거래량의 패턴을 분석해서 환길이 높으면서 손익비가 좋은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입에 대해서 여러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좋은데 분석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드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입은 단순해야 됩니다. 차트를 분석하고 진입하는 트레이딩 셋업을 최대한 깔끔하고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맞춰서 시장이 항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지지나 저항만 가지고 매매를 할수 없습니다. 추세가 반영되는 와중에 힘이 들어가는 추세인지 아니면 힘이 빠지는 추세인지를 거래량을 통해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신저점 혹은 신고점을 만들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구간이 그 예시가 되겠죠. 이와는 반대로 추세가 진행되면서 신저점, 신고점을 만드는데 볼륨이 평균 이하이거나 볼륨이 감소한다면 추세에 대한 뒷심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 뒤로 추세의 파동은 바뀐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단일 타임프레임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기질 때문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차트도 큰 추세는 하락 국면이지만 작은 추세로는 상승 국면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매매를 피하시거나 고점에서 재매도를 찾는 구간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높은 타임프레임에 강한 추세가 있는 경우에는 낮은 시간 타임프레임에 큰 타임프레임으로 추세를 맞춰 거래를 하면 쉽게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5분을 큰 추세로 보고 2분이나 1분을 타점을 잡는 추세로 보는 5일 기법도 이 타임프레임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핵심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타임프레임 중 추세가 일치하지 않으면 거래를 아예 쉬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 함투사에서 개발한 알고 차트도 마찬가지로 5분과 2분의 추세가 일치하면 추세가 잘 나오지만 일치되지 않으면 굉장히 추세가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각 거래에서 감수할 만한 보상에 대한 비율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손절매와 익절매를 어디에 둘 것인지 정확히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매수 시에는 전고점에 익절을 두고 매도 시에는 전저점에 익절을 두고 이렇게 익절매와 손절매를 설정한 뒤에는 손실에 대한 기대값보다 수익에 대한 기대값이 더 크다면 진입을 피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익절에 대한 기대값보다 손절에 대한 기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 한 템포 진입을 미루거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자리는 손절보다 익절에 대한 기대값이 훨씬 크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갑작스러운 시장의 뉴스는 트레이딩을 무효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다양한 국가에서 금리 결정이나 GDP, 특히 미국에서 나오는 비농업 고용 지표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실업이나 인플레이션 발표 같은 중요한 경제 뉴스 발표 시간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적절한 추세를 찾고 가격이 주요 지지저항 수준에 가깝고 트레이딩 셋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상태에서 손익비와 환율이 좋은 자리를 완벽히 찾았다고 하더라도 뉴스가 나오면 그런 자리를 정말 쉽게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표의 결과를 예측하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지표 발표 이후에 약 30분이나 1시간 동안의 경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나 경제 지표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차트가 움직일지 미리 예측해 보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세가 미리 선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트레이더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항상 트레이딩을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고의 거래는 바로 좋은 진입자리라고 생각되는 여러 후보군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터링을 할수 있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손익비가 좋은 자리와 그렇지 못한 자리를 구별해내는 능력 같은 것이 되겠죠. 트레이딩은 이런 손익비가 좋은 자리를 찾는 비즈니스입니다. 수익성이 높은 트레이더들은 높은 확률로 수익이 나는 구간과 그냥 옳지 않아 보이는 자리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정말 종이 한 장과 같아서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딩의 알파의 눈을 갖고 싶으시다면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 각종 시황과 더불어 기초 트레이딩 셋업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진입의 주체는 여러분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가 긴장한 상태에 있거나 포지션을 모니터링할 시간이 많지 않거나 피곤하거나
집중력이 부족하고 매매할 만한 적절한 마인드가 없다면 매매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좋은 구간은 매일매일 변동성의 유무에 따라 수십 자리씩 나오며 그날 모든 기준에 맞는 트레이딩 셋업을 찾았을 때, 그리고 내부적으로 기분이 정말 좋을 때, 과거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기분 좋은 마음으로 매매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찾으려고 노력하며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은 올바른 정신력입니다. 올바른 정신력은 올바른 기법 위에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돕기 위해서 함투사는 우직하게 정진해 가겠습니다. 수백 명의 월천 트레이더들 배출시킨 5일 이론 이북을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 기초 셋업 영상을 선착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